꽤 먼 길을 네. 이렇게 달려오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수면에 코골이를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양압기를 쓰다가 네. 지인의 추천으로 바이오가드를 한번 써봐라 오게 되었습니다. 네. 한번 녹음 한번 들어보면서 기도가 완전히 꽉 막힌 상태에서 숨이 진짜 네. 억지로 딸려 들어가는 상태예요. 무흡이 가끔 있는 게 아니고 네. 수시로 나올 것 같고요. 네. 지금 연령대가 오늘 이제 마흔 초반. 제일 어려웠던 게 자면서 일어나면 네. 저부터 새벽에 다섯 번 정도 일어나니까 다음날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또 이게 수면이 불규칙하다 보니 피로가 누적되고 그리고 양압기를 쓰다 보면 3개월 동안 제가 써보면서 제 손으로 막 벗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양압기를 원래는 고음이 되는데 구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정도 시간을 4시간 정도 채워야 되는데 1시간 정도 벗다 보니까 3개월 동안의 그 통기치가 안 나오니 압수 아마도 다시 내라 몸이 적응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 장치를 가져간다 하길래 구입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면 문제는 그거네요. 네. 양압기를 잘 쓰면 사실 이 정도 심하면 양압기를 먼저 쓰는 게 맞는데 네. 양압기를 1시간, 2시간밖에 못 쓰면 나머지 네. 안 쓰는 시간은 굉장히 위험하겠네요. 예전에는 이제 벗었는데 지금은 잘 쓰고 자다가 너무 이제 힘든 게 뭐냐면 뭐 해외 출장이나 국내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을 때 꼭 챙겨야 되고 또 위생상 문제도 많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또 잘 때 목을 이렇게 돌린 적이 한번 있습니다. 아, 네, 혼자 막 뒤치덕이다가 호수가 감기어서 그런 것도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위생상 문제, 보기 안 좋은 문제, 네, 청결 문제가 좀 있어서 와봤습니다. 원인 분석을 해볼 때 네. 첫 번째 이제 눈에 딱 띄는 게 체격에 비해서 입이 좀 작아요. 입이 작다? 입이 작으면 입구가 좁잖아요. 입구가 좁죠. 공기가 들어가는 길 자체가 좁아요. 네. 거기다가 이렇게 딱 봤을 때 보면 혀가 네, 한번 해볼까요? 구강은 요만한데 네. 혀가 그렇게 크지도 않네요. 네. 근데 구강에 비해서 이 혀가 꽉 끼어있는 정도로 있어요. 그래서 네. 옆에 이렇게 보니까 네, 해봐요. 혀를 이렇게 내놓으세요. 이렇게 힘을 빼고 여기가 이빨 자국이 되게 심하게 찍혀있거든요. 네. 그러면 혀가 이 구강이 꽉 눌려있는 셈이잖아요. 이렇게 오그리고 있죠. 네. 그러다가 밤이 되면 혀가 할 일이 없어요. 먹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으니까 그때는 이거 뭐 어떻게 되냐 퍼져버려요. 네. 그러면서 혀가 뒤로 말려 들어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두 번째. 두 번째. 근데 직접적으로 목구멍을 막는 건 혀예요. 그래서 지금 양압기는 원인에 상관없이 공기압으로 이 기도를 확장시켜주는 원리고 바이오가드의 원리는 턱이 떨어지니까 혀가 떨어지니까 턱을 컨트롤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는 위치를 유지하면서 자는 원리예요. 그럼 저는 같이 써야 됩니까? 하나만 써도 지금 소리를 들으면서 워낙 심하기 때문에 네. 초반에 충분하게 바이오가드를 적응할 때까지는 같이 쓰면서 같이. 지금 병행을 해야 될 것 같고 혀가 처지는 정도를 봐서 이제 어느 정도 쓰다가 좀 적응이 잘 되면 양압기 벗고 써보는 거고 그때 또 녹음을 해보세요. 그러면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 몸 컨디션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소리를 들어보면 이게 막혔는지 덜 막혔는지 후문이 열렸는지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이 바이오가드의 이런 조절기를 이용해서 내 턱의 위치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잖아요. 스스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큰 거는 지금 혀고 혀를 좀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마우스피스 같은 생긴 거에다가 이렇게 혀를 운동할 수 있는 기구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끼고 혀로 여기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뿌리를 들어 올려서 힘을 쓰니까 이 혀가 이렇게 올라오는 힘을 계속 받게 되면서 혀가 운동이 되고 뿌리가 교정이 돼요. 이렇게 위치가.
그리고 계속적으로 운동을 해주면 혀 자체에 근력이 생겨요. 혀도 부피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게 떨어지는 것도 훨씬 좋아져요. 그래서 이 운동법과 턱이 처지는 걸 잡기 위해서 이 바이오가드가 필요하고 운동은 자기 전에 한 30분 정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바이오가드를 맞추러 네. 가시죠. 감사합니다.